친구튜브.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가평 청평호 앞에 위치한 스위티안이라는 호텔입니다. 작년에 오픈한 신축 호텔로 레스토랑과 풀장 등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호수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온수풀을 운영하고 있어서 물놀이하기도 괜찮고요. 저희는 가장 기본 객실인 스탠다드 룸에 투숙했지만 야외 공간과 노천 자쿠지가 있는 복층 객실도 있고 건물 상단부에 위치한 스위트룸은 투베드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여행이나 친구들 여행에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숙한 2층 스탠다드 룸인데요. 테라스는 작았지만 욕조 공간이 꽤 널찍해서 호수를 바라보며 입욕하기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민망해서 룸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호수 보면서 입욕하고 싶어서 이 룸을 선택했습니다. 욕조가 화장실 안에 설치된 객실도 있으니 원하는 객실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욕조가 테라스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샤워 부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는 안쪽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메니티도 잘 준비되어 있는데 바디로션은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호텔들이 좀 있는데 스위티안에서는 칫솔 지역 제공해 줍니다. 테라스가 작은 것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상쾌한 공기 마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풀장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장은 객실 건물 옥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객실층에서 나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면 됩니다. 자쿠지도 있나? 물 온도를 체크해보자. 너무 추우면 곤란해. 자쿠지도 없어. 어, 차가워. 야,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생각보다 풀장 물 온도가 낮아서 수영은 포기하고 석양을 보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1층엔 야외 공간과 자쿠지가 있는 복층 객실도 있는데요. 바로 앞이 산책로라 그렇게 프라이빗하진 않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다른 객실 사람들이 산책로 출입을 통제한다고는 하는데 객실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여서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더군요. 놀러 왔어요. 홀쯤스 가평의 스위티안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좋구만. 우리는 사람 멀미를 하기 때문에. 잠시 산책을 하는 동안 순식간에 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 깜깜해지기 전에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저녁은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솔직히 음식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는데 생각보다 음식들이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레스토랑 경치가 훌륭해서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와인 콜키지도 없고 호텔 예약할 때 식사 포함으로 하면 할인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간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샷을 합시다 버전이. 어이없어 참 어이가 없군. 미리 찍었어야지. 남들은 이렇게 브라타 치지 이렇게 자를 때 찍더만 지금 다 먹고. 난 그런 놈이야. 그게 나야. 메인은 양갈비를 시켰는데 완전 미디움 레어로 구웠는데도 잡내 하나 없이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와인 한잔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서 뜨끈한 물에 피로를 풀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닭갈비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주 좋군요.
가십시다. 이곳은 호텔 근처 맛집 설악막국수 춘천 닭갈비라는 곳입니다. 저희는 메밀전병과 숯불 닭갈비를 시켜서 맛나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속초를 향해 고고고! 이날 날씨가 좋아서 하늘과 바닷빛이 너무 푸르고 예뻤어요. 사실 제가 전날 편두통이 심하게 와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든요. 친구가 운전을 대신해줘서 약 먹고 가는 동안 푹 잤더니 다행히 컨디션이 회복되었습니다. 아휴,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면 놀러 다니지도 못해요. 속초에서는 롯데리조트에 투숙했습니다. 저는 호텔 객실만 이용해봤는데 이번에는 콘도 객실을 예약했어요. 호텔 객실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가격도 더 저렴하고 간단히 취사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시원한 것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카페보다 로비 2층에 있는 라운지가 저는 한가하고 더 좋더라고요. 뷰도 아주 좋습니다. 시원한 음료들이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두통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역시 여행은 날씨가 반입니다. 이제 객실로 가보겠습니다. 속초 롯데리조트의 장점이라면 어떤 객실에 투숙하든 오션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투숙했던 객실은 대포항 쪽을 바라보는 뷰였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룸이었는데도 이 정도 뷰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롯데리조트의 트윈 객실은 이렇게 싱글베드와 더블베드로 구성되어 3인까지 투숙이 가능합니다. 가족 투숙객들을 배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입구 쪽에는 작은 주방이 있어서 간단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식기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 도마와 각종 조리도구들. 그런데 와인글라스가 없더라고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욕실입니다. 전형적인 호텔 욕실이고요. 호텔 객실과 달리 콘도는 어메니티가 좀 부실합니다. 베스로브도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샤워부스는 별도로 없고 이렇게 욕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딱히 계획한 일도 없고 어차피 쉬러 온 거라 슬슬 대포항 쪽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포항 주변이 너무 썰렁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상인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경치보로 다리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다리 중간에 크리스탈 워크 같은 것이 있길래 가보았습니다. 여기로 서. 우리는 깨질 수가 있어. 야, 무섭다. 무섭다니까. 야, 오금이 저린다. 이? 방파제를 지나 등대 앞에도 가보았습니다. 예쁜 사진 남길 수 있는 장소였는데 아, 제가 사진 기술이 영 현차나서 인생샷 남기는 법 이런 거 공부 좀 더 해야겠어요. 산책 좀 하고 저녁거리 사러 웨옹치항에 왔습니다. 롯데리조트 바로 아래라서 포장해 가기 좋습니다. 가게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전 예전에 와봤던 진경이네로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호객행위도 안 하시고 얌전하시고 친절하세요. 룸에서 먹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콘도로 돌아간 중입니다. 와인은 몽자르 미네랄의 샤도네 한 병 가져가서 땄고요. 전복소라랑 쥐치 그리고 대게를 사왔습니다. 내가 본 대게 찌개발 중에 거의 제일 최고고. 대게는 겨울에 비해 가격이 좀 올라서 싸지는 않았는데 크기도 크고 살수율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속초까지 와서 무슨 호텔 조식이야, 대구탕 이런 거 먹어야지 하고 조식 불포함으로 예약했는데 전날 해산물을 야무지게 먹었더니 아침에 그 호텔 조식이 땡기더라고요. 조식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조식은 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호텔 조식에서 제공되는 음식들 거의 있었던 것 같고요. 크로폴 만들어 먹으라고 생지도 준비해 놓았고
딤섬이랑 쌀국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뭐. 체크아웃 해놓고 호텔 근처 산책로를 좀 걸었습니다. 매홍치해수욕장까지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한적하니 좋구만요. 요즘 속초 쪽에도 부동산 붐이 불어서 고층 빌딩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익형 호텔 분양받으라고 여기저기서 전단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너무 사람 손 많이 타는 것도 좀 별로인데 말이죠. 전 여사님은 시장 조사차 전단지 하나 챙기셨고요. 짧은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가기 전에 설악산 잠시 들러가려고요. 신흥사에 도착하니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잠시 산책 좀 하고 가야겠죠? 입구에 있는 청동 불자상입니다. 신흥사 본전인 극락보전입니다. 2018년 보물제 1981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건축은 문외한이지만 사찰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습니다. 바다도 좋지만 나이 드니까 산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설악산 참 멋있어요. 허리가 안 좋아 본격 산행을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살짝 필 받은 저희는 비선대까지만 가보기로 했어요. 돌사키에 진심인 한국 사람들. 야 이제 이런 데까지 다 해놨어. 너무 웃기다.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슈퍼. 그러게. 이게 또 되게 좀 장식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뻐. 예쁘잖아. 어, 이 돌들이 이렇게 이쁘네. 그런데 설악산에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탐방로가 생겼더라고요. 야호! 저도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너무 험한 길은 부담스러운데 이 길 좋았어요. 이런 편한 탐방로가 있다니. 이거 새로 생긴 거 아니야? 오. 제가 비선대 마지막으로 와본 게 2014년이었는데요. 무장애 탐방로가 2016년인가 17년인가쯤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 하이라이트는 설악산 산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노란 산수유도 예쁘고 분홍색 진달래도 예쁘고 물론 비선대까지 계속 무장애 탐방로가 이어진 것은 아니고 설현교까지만 길이 닦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비선대 가는 길이 험하지 않아서 노약자들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산길도 돌들을 깔아 평평하게 만들어 놓아서 산책삼아 갈만합니다. 와, 계곡물 맑은 것 좀 보소. 친구는 손이라도 담궈본다 내려왔는데 저는 허리 부실이라 삐끗할까봐 자제했습니다. 이제 비선대까지 300m 남았다고 합니다. 비선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막걸리집 같은 거 있었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막걸리 한잔하고 가고 싶긴 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도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곡선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비선대는 정말 어디선가 신선이 나올 것 같은 경치입니다. 저 봉우리가 미륵봉인가 봅니다. 날이 흐렸는데도 옥색 물빛이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다 무슨 이름들을 이렇게 새겨놓았나 모르겠습니다. 단단한 바위에 제주도 좋아요. 게다가 다들 명필이에요 명필. 아니 자연을 왜 저렇게 훼손을 해? 오만 대 써있어 지금. 오늘 산행은 여기까지. 봄철 산불 위험 때문에 다리 건너서부터는 입산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으니 이제 슬슬 내려가야겠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오, 야, 얼음물이야. 얼음장 같아. 이렇게 간단한 산행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날이 개기 시작하니 꽃들도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줄줄해서 호떡 하나 사 먹으면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벚꽃 터널이 너무 예뻐서 드라이브 할 맛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정말 벚꽃 구경 원없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청초수 물회집입니다. 마침 창가 좌석이 비어 좋은 자리 꿰쳤습니다.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어요. 쏟아지지 않게 조심히 가져가 주세요. 서빙도 로봇이 비대면으로 해주네요. 음식을 꺼내신 후 저희는 물회 하나랑 섭국 하나를 시켰습니다. 물의 양이 많아 둘이 먹기에도 넉넉했습니다. 크네 진짜. 섭국도 아주 시원했고요. 마지막으로 1층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서 차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아줌마들의 짧은 일탈이 끝났습니다. 주부들이 시간 내는 것이 쉽진 않지만 이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여유를 가져보려고 해요. 인생은 짧고 오늘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